때나 공간하고 장소 구애 없이 하실 수가 있는 동작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등하고 옆구리하고 복부까지 전체적으로 워밍업도 되면서 옆구리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건데요. 예. 매트에 엉덩이를 깔고, 자, 이번에는 서서 하는 옆구리 운동 다음으로 조금 더 강도 있게 하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옆구리 운동이요. 조금 전 동작이 좀 쉽긴 했어요, 사실. 예. 예, 이번에는요. 네. 매트에 그 옆쪽으로 누우시는 거예요. 다리는 나란하게 아래로 쭉 뻗어주시고요. 두 발을 지금처럼 나란하게 포개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팔은 팔꿈치를 접어서 아래 팔뚝이 바닥에 있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깨와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그리고 뒷 매트가 일직선이죠. 네. 예, 뒷 매트하고 자신의 몸통하고 일직선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예, 부등호 표시가 되면 안 되고요.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예. 위쪽 팔은 위로 딱 들어보세요. 벌써 이쪽 반대쪽 옆구리가. 자, 주먹을 딱 쥐시고요. 예, 주먹을 귀 옆에다가 갖다 대세요. 예, 그리고 배꼽이 처지지 않게 조여주시고 힙도 엉덩이도 조여주세요. 자, 무릎도 딱 펴주시고요. 발목도 꺾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자세가 되신 거거든요. 이 자세에서 위에 있는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자, 옆구리 약간 자극 있으시죠? 네. 예. 최대한 밀어보세요. 올리실 수 있는 만큼. 예, 올리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양반 다리로 앉으셔서요. 자, 옆구리 스트레치는 바르게 앉으셔서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팔을 옆으로 딱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팔을 반대편으로 넘기시면서 옆구리를 스트레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스트레치 하실 때 숨을 내쉬어주시고요. 이때 오른팔이 가면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팔을 많이 넘기는 것보다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골반 쪽부터 옆구리, 겨드랑이, 팔까지 스트레치 되세요. 그리고 다시 등을 바르게 세우고 들이마시고 팔 내려주시고요. 이번에 반대팔, 왼팔 들고 반대쪽으로 넘기시면서 어깨는 힘을 빼시고요. 왼팔이 넘어갈 때 왼쪽 엉덩이 들썩거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면 땡깁니다. 땡깁니다. 예, 당길 때 그 숨을 참고 계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복부 운동 간단하게 하시고 옆구리 운동 또 누워서 허리 스트레치까지 하루에 매일매일 예, 5분이든 10분이든 하실 수 있을 때마다 예. 하시면 네. 됩니다. 오늘 스타 트레이너 우진 선생님과 함께한 S자 만들기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고 아유 저 정도는 뭐 하셨던 분은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시고요. 따라 하셨다면 야 이거 한 5분도 안 되는데 굉장히 힘들구나 아셨을 것 같아요. 날씬한 허리 만들려면 매일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조금은 홀쭉한 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몸매 관리 프로젝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아주 또 멋진 몸매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움 말씀 주신 스타 트레이너 우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온 무더위에 거리는 여름 패션 열풍. 여름 패션의 대표주자 샌들의 최신 유행 경향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2006 샌들 풍속도. 스타일은 발끝에서 완성된다. 구두 전문가 김현정. 올 여름에는 화려한 색상부터 화려한 장식까지 화려한 샌들이 유행입니다. 하이힐을 빼놓고는 여름을 논하지 말라. 날씬한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필수 아이템. 이 여름을 더욱 화려하게 어디서나 시선 집중.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화려한 장식. 그리고 무더위마저 식혀줄 다양하고 시원한 색상까지. 한눈에 보는 유행 샌들 경향.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하이힐. 못생긴 발도 문제없다. 발이 예뻐 보이는 샌들 고르기. 발볼이 넓어 고민이신 분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이용한 샌들을 신어주시면 발볼이 좁아 보이는 비결이랍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시선을 끌어주세요. 갈볼이 좁아 보이려면 시선을 분산시켜라. 슬리퍼형의 뮬 샌들로 굵은 발목도 더 얇고 길어 보이게. 옷에 따라 샌들도 달라진다. 내 스타일에 어울리는 샌들 고르기. 슬리퍼 스타일의 뮬 샌들은 어떤 패션에도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어떤 스타일도 다 소화하는 팔방미인 뮬 샌들. 슬립백 샌들은 세련된 정장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 미니스커트로 주목받고 싶다면 발목을 강조하는 스트랩 샌들을 강력 추천합니다. 스타일별 샌들 코디 한번 정리해볼까요? 시원한 캐주얼 룩에는 무난한 뮬 샌들. 세련된 정장에는 깔끔한 슬링백 샌들. 개성 있는 미니스커트에는 턱턱 튀는 스트랩 샌들. 샌들 살 때 이것만 기억하자. 샌들을 구입하실 때는 오후 5시 이후 발을 약간 부었을 경우에 그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 3mm 정도 약간 작게 구매하시는 것이 샌들을 구입하실 때는 좋습니다. 개성 따라 취향 따라 골라주는 패션 샌들. 올여름 멋진 샌들로 패션 리더에 도전해보세요. 요즘 샌들들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샌들 하나를 사더라도 패션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구입하신다면 훨씬 편안하고 멋진 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운동에서 코디복까지 오늘은 정말 이 미끄러지는 S자 라인을 아주 그냥 날씬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요 함께 하시다 보면 정말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만드시는 지름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살림의 지혜 또는 생활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돈이 보이는 수요일입니다. 부자가 되는 시리즈 두 번째.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 주식하면 좀 어려워하시죠? 네. 어려워하지 마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주식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